안녕하세요. 사연가 진대입니다. 오늘은 성대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이거예요. Good Friend, David and Jonathan. 읽어드릴게요. King Saul saw David befriended the peacetime army. King Saul knew David loved God. King Saul knew David was brave. Jonathan was King Saul's son. Jonathan loved God too. Oh,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왕 사울은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이 좋아한 하나님이 좋아 사랑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정말 용기 있는 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조나단도 그랬어요. Prince Jonathan liked David with all his heart. Jonathan loved David as he loved himself. Jonathan promised David that he be his best friend. 조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조나단은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도 조나단이 좋아했어요. 조나단이 약속했어요. 우리 best friend 하자. 라고 했어요. Jonathan had many nice things. Jonathan gave David his best sword. Jonathan은 좋은 게 정말 많았어요. Jonathan은 다윗한테 조나단이 제일 좋은 칼이 주었어요. Jonathan also gave David his bow and arrows. 그 다음에, 조나단이, 활이랑 화살도 주었어요. 제일 좋은 거. Jonathan gave David his nice jacket. This will let people know that you're my friend, say Jonathan. 조나단은 정말 좋은 옷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조나단이 말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너가 나의 친구인 걸 알게 하는 걸 거야 라고 말했어요. 조나단이. 'Thank you for giving me your precious thing.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best friend,' say David. David became an honorary General of Israel. He won now, but thus the Israel's song for David. King Saul killed thousands, but David killed tens of thousands. This made Saul mad and jealous. Saul tried to harm David. Jonathan helped David run away from King Saul. David이 말했어요. 조나단한테. 고맙다고
나한테 음역행사 좋은 거 해줘서 그 안에는 또 고맙다고 나의 계속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주자라고 했어요. 다윗은 왕인이었어요. 아니요, 다윗은 정말 용감한 장군이 됐고, 그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은 1,000명이나 죽었고, 근데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었다,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화났어요, 다윗한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전어다 사울 왕한테 도망가려고 하는 걸조나단이 도와줬어요. 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는 없는데 여기 깊숙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꼭 조나단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봐봐요. 어떤 사람들은 봐봐요. 기다려봐요. 어떤 애가 공촌에게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었어요. 장난감. 근데 한 명은 이런 거한 개도 없고 거지예요. 친구에서 거지예요. 근데 이 친구 거지는 정말 착해요. 하나님이 믿어요. 그다음에 이 장난감 정말 좋은 거 갖고 있는 얘는 정말 정말 안 좋고 하나님이 안 믿어요. 그러면 저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좋은 장난감이 있다고 해서 얘한테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얘한테 가야 돼요. 이럴 때. 알겠죠? 이 착한 친구한테 가야 돼요. 그다음에 좋은 친구가 뭔지 알아요? 이거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 두 번째, 사랑해줘. 세 번째, 좋은 일. 네 번째, 이거 만날 친구들. 네 번째, 좋은 친구들이 뭐냐면 네 번째. 도와주는 거는 첫 번째 했지. 이거요. 하나님 믿는 다섯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 도와주니. 좋은 일. 그냥 좋은 일. 다섯 번째. 알겠죠? 우리는 꼭,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조나단처럼. 왜 조나단이 왜 좋은 친구인지 알아요? 보여줄게요. 조단은 다윗이 도와주세요. 가볼래요? 보여주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이거만 다 지울게요. 조나단 helped David. 보이죠? 조나단은 우리 다윗이 좋아서 도와줬어요. 친구였어. 알려줄게요. 둘이 잘안 보이면 제가 좀더잘 근데 도와줬어요. 친구고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다윗은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좋은 친구를 친구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길 바래요. 알겠죠?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이렇게 만나요.